유머리스트와 유머리스트의 차이를 아십니까? 유머리스트는요, 유머가 있는 사람, 유머 작가를 말합니다. 유머리스트는요, 단순히 유머를 쫙 적어놓은 종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유머리스트인가요? 아니면 유머리스트인가요? 재미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본 조크를 달달달달달 외웠다가 이렇게 써먹어 봅니다. 근데 반응은 썰렁해요.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마이크를 잡고서 야 나도 한번 웃겨보자 그래가지고 막 유머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랬는데 분위기가 오히려 더 썰렁해요. 이거 수습하느라고 엄청 힘이 듭니다. 왜 똑같은 조크를 하는데 아 저 친구는 재밌는데 왜 난 재미없냔 말이야. 막 화가 나시죠.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당신이 유머리스트가 아니라 유머리스트. 단순히 유머만 달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습 부족 때문입니다. 솔직히 태어나면서부터 유머 감각이 탁월한 사람은 없어요.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뭐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서 의사선생님이 탯줄 자르려고 그럴 때 아이 선생님 왜 이러세요? 왜 내 밥줄을 끊어놓으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없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아 응애예요? 아 이러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뭐 유전자가 조금 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건요 후천적으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유머리스트가 되느냐 유머 리스트가 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머리스트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야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실까요? 당신이 지금 실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십시오. 먼저 메모를 하라. 이 얘기는 뭐 어디서나 듣는 겁니다. 그만큼 메모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낫습니다. 기록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적더라도요. 문어체로 적지 마시고 구어체로 적어야 합니다. 눈을 위한 글이 아니라 귀를 위한 말을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림도 이렇게 좀 그리시고요. 뭐 색깔도 칠해도 좋아요. 가끔 어떤 학생들 보면요. 수첩에다가 뭐 이렇게 막 색칠하고 만화처럼 그림 그리고 근데 그런 학생들 말 시켜보면 참 말 잘합니다. 영상이 떠오르는 문장이나 메모를 해야 오히려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으면요. 아무리 유명한 요리사를 초빙해도 요리 못해요. 라면만 끓이는 거예요, 라면만. 머릿속에 든 게 많아야 재미있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신문, 잡지, 책 이런 걸 보고 메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머리스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크게 소리내어 읽어라. 메모한 유머나 재미있는 이야기를요 눈으로만 읽지 말고 이제부터 이렇게 소리를 내세요. 소리. 지금 우리는 스피치를 잘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눈으로만 읽으면 되시겠어요? 이거는요 입을 위한 연습이 아니라 나의 귀를 위한 연습이 되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자신의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로 들으면요, 이 틀린 글자도 쉽게 찾아낼 수 있고요. 다시 정리해야 될 것도 분명해집니다. 연기 연습하는 연극 배우들 있죠. 그 배우들이 대본 딱 집어들고서 눈으로만 읽든가요?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실수했구나,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구나,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들립니다. 또한 요걸 좀 테스트해 보세요. 자신의 목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목소리에 억양 있죠. 억양은 자연스러운지 아닌지. 또 자기가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요, 요거 재밌네, 요거 아이디어가 참 그럴듯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이렇게 읽더라도 재미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줄이든지 다시 편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요, 혀가 꼬일 때가 있어요. 혀가 이렇게 꼬일 때가 있어요. 그거 분명 잘못된 거죠. 어떤 배우들은요, 특별한 단어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단어만 나오면 자꾸 실수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꾸면 되죠, 대사를. 그리고 너무 자주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거나 같은 문장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건 어렵고 그럴듯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쉽게 말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은요, 가장 쉬운 단어로 알아듣기 편하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긴 문장을 사용하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짧게, 짧게 말을 하세요. 문장이 길면 처음 주어를 잃어버려서 뭔 말을 하는지 자기가 몰라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연설하면서도 들어보면 말이 안 돼, 말이. 그게 길게 해서 그래요. 평균 15개 이상의 단어를 한 문장에 사용하면요, 너무 길어져요. 반으로 줄이세요. 한 6개, 7개 정도 단어만 이용해서 문장으로 만드세요. 특히나 나이가 어리거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그룹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훨씬 더 문장을 짧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달콤하고 살콤하고 아주 맛이 좋으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한 몸에 좋은 간식을 준비했는데요, 이걸 먹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도록 해요, 라고 말하는 유치원 선생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신나는 간식 시간이에요. 와, 우리 맛있는 과자를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지저스, 땡큐. 유치원 선생님들이 남자들한테 인기 좋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말을 짧게 하잖아요.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잖아요. 참 잘했어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버락 오바마도요, 연설을 할 때 세 단어씩 짧게 짧게 이어서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말이 막힐 때